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이스라엘 왕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가 그렇게 좋아도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아합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최악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략 결혼을 하면서 풍요의 신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바알을 섬기는 나라에 딸을 데리고 왔으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나라가 바알 신을 섬기는 상황 가운데 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온 땅의 기근이 심각하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바알신을 가장 섬기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 신전도 있고 제단도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하면은 바알신을 섬기는 곳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알신의 핵심은 뭡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이다. 비를 내리고 곡식을 번성케 하고 나라를 번성케 하는 힘을 가진 자가 바알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면 이 사마리아라는 땅은 어떤 땅이 되어야 됩니까? 아무리 주변 땅이 가난하고 기근이 많을지라도 이 땅은 풍성한 땅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 땅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마리아의 기근이 더 많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알의 무능함을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를 말해주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하여 온 땅에 기근이 가득했다면 그는 돌아왔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왕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겼으니 저의 잘못입니다라고 말하며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랴를 불렀으니 이 오바랴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온 땅을 다니면서 물의 근원이 없을까, 물을 찾을 수 없을까 생각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오바랴를 데리고 온 땅을 나누어 두루 다니면서 먹을 물을 찾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이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물의 근원을 찾아보겠다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디아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멘. 아멘. 백성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의 왕국에 필요한 말과 노새가 먹을 물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은 군사력을 의미하고 노새는 경제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아합 왕의 마음속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무너질지라도 내 왕국은 튼튼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와 함께 아합이 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 아닙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왕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는 오바댜가 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죽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아합 옆에 하나님을 섬기는 오바댜가 버티고 있다라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기울어지고 악함 속에 서 있는데
단 한 사람이 서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서 있는 그 단체와 회사가 그 가정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합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그렇게 공격하고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그렇게 죽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찌 아합이 오바댜를 옆에 두고 있었을까라는 사실, 이것이 저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선택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는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아합 왕의 발탁이 돼가지고 그 궁중에 살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까? 왕도 신하들도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신하들은 자기 혼자 신앙을 지키겠다고 멀리 동굴로 고향으로 숨어 살고 있는데 굳이 나 혼자 이곳에 있을 필요 있을까? 이렇게 악한 세상에 내가 이곳에 신앙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면서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얼마나 오바댜의 마음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왕궁에 남아있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이니까 이 자리를 지켜야겠다라는 신실함을 가지고 그 자리를 선택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아합의 생각을 해볼까요? 아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오바댜는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있는데 오바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럼 얼마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합 왕이 오바댜를 두었던 힘은 무엇이냐? 신실함과 충성됨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내 주변에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내셨을까를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합 왕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바댜라는 믿음의 사람, 신실하고 충성되어서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오바댜라 할지라도 그를 선택할 만큼 그는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됨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고 충성되이 신앙을 지키며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하고 또 음란에 가득 차 있고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면 모든 나온 음식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난 다음에 주어진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꺼름직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으면 되는 것일까에 대한 아주 갈등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라.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사 음식의 여부를 묻지 말고 기도하면서 먹되 그 안에서 신앙의 자리를 중요시 여기며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볼 때는 악한 세상이고 아무리 볼 때 구조적으로 타락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너는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대신에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신실함과 충성됨을 가집시다.
네, 신실함과 충성됨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무슨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오바댜라는 사람을 선택했을까? 자신의 비서실장입니다. 그 비서실장이면 아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숙청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굳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한 것은 신실함과 충성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나라가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아 헤맬 때 오바댜를 불러서 함께 물을 찾아 떠나는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이유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실함과 충성됩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신실하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충성된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실함과 충성됨을 가진 우리를 선택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머문다면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에 끝을 낸다면 우리가 굳이 어려서부터 젊을 때부터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다 마치는 순간에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멘 하고 가도 우리는 똑같은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느냐 말이에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느냐 말이에요. 굳이 이 자리에 없어도 신앙을 지켜 구원 얻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아멘. 신실함으로 자리를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세벨의 마음이 분노하는 마음으로 치우칩니다. 왜 분노했습니까? 엘리야가 찾아와서 앞으로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딱 갔는데 온 땅의 기근 때문에 다 죽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이세벨이 지금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나가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바댜는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갈등을 합니까? 나는 지금 안전하단 말이에요. 온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죽고 있어도 나는 지금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내 목숨은 안전하다라는 마음의 생각 하나와 또 다른 생각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결단을 해야 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를 주셨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두 가지의 선택 길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살 것인가? 저 선지자들을 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오바댜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결단의 갈등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이지만 누구나 사명에 대한 갈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오바댜는 신앙을 지키고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신앙은 잘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나라의 큰 위기 속에서 선지자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바댜밖에 없습니다. 왜요? 비서실장에는 강력한 힘을 가졌죠? 많은 재산이 있죠? 자신의 위치와 재산을 활용해서 선지자를 구할 수 있는 힘은 오바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서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저들을 목숨을 걸고 저들을 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끝에 그는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자신의 위치와 부를 사용해서 목숨을 걸고 오늘 본문처럼 선지자 100명을 50명 50명씩 숨겨가지고 음식도 공급하고 물도 공급하면서 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먹어도 음식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근데 이때는 지금 가뭄의 때단 말이에요. 물이 없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한 때에 100명의 음식을 왕 몰래 나르면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하겠냐,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하겠냐. 근데 오늘 오바댜는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민했지만 갈등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만 지금 잘 살면 된다, 나만 신앙을 지키면 된다라고 서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경종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부르시면 나의 위치와 물질과 권력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바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훗날에 이것이 선지학교를 세우는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선지학교들이 있었습니까? 그 일이 바로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훈련되고 양육됨으로 인해서 선지학교를 세워나가고 나라를 하나님이 믿는 나라로 바꾸어가는 일에 오바댜라는 사람은 크게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여, 이때를 위해서 내게 주시는 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때를 위해서 내가 부모가 되고, 이때를 위하여 자녀가 되고, 이때를 위하여 직장의 상사가 되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직업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기억하면서 내 인생에 사명의 순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때 그 사명의 순간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바댜는 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위치에 맞는 사명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보통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음식을 왕 몰래 가져다가 갖다 줄 수 있는 인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내게 허락한 그러한 사명은 아무에게나 주는 사명이 아니라 내게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을까,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를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오바댜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아멘. 아멘. 오바댜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비소식을 가지고 딱 나타난 겁니다. 오바댜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난 것입니다. 자, 그 행색을 한번 보실까요? 오바댜는 비서실장이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멋있게 입고 딱 사람들을 데리고 멋있게 걸어가고 있는데 엘리야는 지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아주 깨제재한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바댜가 엘리야를 보는 순간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무릎을 꿇고 내 주 엘리야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한 신앙, 두렵고 떨리는 순수한 신앙을 오바댜가 잃어버리고 있지 않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아멘.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바댜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합 왕에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곧바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위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아멘. 아멘. 아니 지금까지 오바다의 모습을 보면 당장 엘리야를 아합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줄 것인데 오바다가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머뭇머뭇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는 사람이랄지라도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는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엘리야의 말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는 일이 잘못되면 아합이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는 온 세상 사람들이 찾는 현상 수배부입니다. 엘리야를 찾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늘 피신하는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제가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가 왕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다가 엘리야가 어떤 곳에 휙 떠나버리면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두려움을 그런 불안함을 내가 경험할 수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일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의 마음을 참 불안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사탄마귀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오고 지금까지 선지자를 잘 양육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엘리야를 아합과 연결시키지 못했다면 갈멜산의 영적 전투는 없었을 것이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말이에요. 두려움과 불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라야 합니다. 지금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던 그가 어찌 엘리야와 아합을 연결시키는 그 일에 주춤하는 것일까요? 이때는 지금 두려움이 없이 하고 있는데 지금 두려워하니까 자기가 죽을까 봐 겁나는 거예요. 지금 100명을 먹이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걸리면 죽습니다. 그 일을 했던 그가 아합을 만나게 하는 일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사탄마귀는 정말 우리를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그가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은 오늘 1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아멘. 자 오늘 엘리야가 나를 아합 왕을 만나게 하라라는 말씀을 했을 때 오바데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나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생명을 걸고 선지자를 숨겨주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내게 더 많은 것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 내게 이렇게 불안하게 더 많은 것을 시키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이런 일을 했다라는 그런 공로의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나도 지금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 더 많은 것은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오바댜는 마음에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런 일을 시킵니까? 라는 마음이 오바댜에게 있기 때문에 즉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명은요,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더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사명은 감당할수록 더 귀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요. 오늘 오바댜에게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서 먹이는 일은 너무 버거운 일이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그에게 또다시 엘리야와 아합을 만나게 하는 숨은 조력자가 되기를 원하실 때 오늘 그는 거부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귀한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나만 미워?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행하실 때 더 잘 감당하면 더 귀하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때 고민하고 있을 때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나를 보이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합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갈 것이라는 선언을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오바댜를 보십시오. 고민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확고한 말씀을 주실 때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오바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의 숨은 조력으로 갈멜산의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엘리야가 그 많은 병사들이 있고 그 많이 호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아합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나는 즉시 죽죠. 그런데 오늘 오바댜라는 인물이 생각지도 않은 인물을 하나님께서 다 심어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적절한 곳에 딱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아니요, 하나님은요 내게 필요한 자리를 내게 맡기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자리를 귀히 여기고 충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사명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만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정말 좋은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만 왜 이래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왜 이래요? 우리 부모는 왜 이래요? 늘 우리는 원망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바댜의 마음 속에도 얼마나 원망이 많았을까요? 왜 나만 왕궁에서 일해야 될까요? 저 사람들은 다 신앙을 자기 신앙을 위해서 저 동굴에 숨어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숨죽이면서 여호와를 섬겨야 될까요? 내가 왜 왕궁에서 일해야 될까요? 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자리를 지켜라, 너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 내게 왜 이 가정으로 나를 이끌어 주었는지를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뭐가 보인다고요? 사명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내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사명이 안 보입니다. 늘 원망과 불평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데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을 주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의 강력한 말씀을 듣고 그는 금방 순종함으로 갈멜산의 영적 전투를 승리하며 만드는 축복을 가졌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서 사람들은 엘리야에게 집중합니다. 야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제단을 태웠던 엘리야 열왕기상 말씀은 다 엘리야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도 엘리야에 대해서 집중하며 말합니다.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낸 신실한 영웅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 엘리야를 집중합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엘리야가 되고 싶다. 우리 자녀들이 엘리야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 엘리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나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바댜 같이 세상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주어지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인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인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바댜, 아합의 비서실장 오바댜 생각 안 합니다. 다 엘리야만 생각하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두가 엘리야가 되기 위해서 엘리야 엘리야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배로운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는 오바댜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 나도 오바댜처럼 사람들에게 주목되는 인생은 아니겠지만 그 속에서 몸부림치며 신앙생활하며 내게 맡긴 그 일에 신실함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다라는 결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이고 무슨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